저 이은주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전당대회 전국을 돌아다니시라고 많이 피곤하시죠? 네, 정말 피곤하네요. 아, 그래요? 너무 스케줄이 빡빡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이번 주말은 어디입니까? 부울경하고요. 네. 충청도, 충남북. 중요한 데네, 제일. 응? 아, 뭐 사실 다 중요하죠. 다 중요하죠, 그죠? 예. 네, 근데 다음 주는 또 광주, 전남, 전북이에요. 그래요? 네, 그 다음 주는 경기, 대전이고요. 네. 네, 사실 점점 많아지고 있죠. 뭐 이번 주까지는 그래도 한 다 합하면 한 15만 네. 권리당원 숫자가요. 예. 네, 그 정도인데 다음 주는 그두배한 35만? 권리당원 포지션이 점점 올라가는 거군요. 그러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다음 주에 그러니까 호남으로 가면 35만 정도 되고요. 예. 네, 경기 대전 하면 한 40만 돼요. 경기 대전 세종 이렇게 하면. 사실상 광주 전남북에서 상당 부분이 이게 가시적인 결과가 좀 나오겠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다음 주가 진짜 중요해요, 사실은. 그렇습니까? 네. 이제 뭐, 부울경, 네. 충남북도 중요하긴 한데, 15만 정도니까 중요하긴 하지만, 이제 다 해도, 지난주까지, 그러니까 지난주까지 한 9만 정도까지 했거든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한 10%밖에 안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번 주까지 하면 한 20%, 20% 정도 하는 셈이고요. 네. 네, 그래서, 호남이 한 30%? 네. 네, 호남이 한30% 되는 거고요. 예. 네, 그리고 경기 서울이 사실상 한반 정도 되는 셈이에요. 경기 서울 대전, 이 중구가. 이 막판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네, 그렇죠. 네. 거기다가 이렇게 그 서울 경기가요, 네. 전략적 투표도 하거든요. 그런가요? 네, 뭐 그렇다고 얘기들 하시더라고요. 잘 그래요? 모르겠는데. 또 이제 네. 호남은 굉장히 그 뭐라고 해야 되죠? 이그 정치 의식이 높잖아요. 그럼요. 네, 그래서 되게 제가 이렇게 쭉 이렇게 운동을 해보니까요. 네. 이렇게 부울경까지는 이제 권리당원이 있어도 이렇게 내용을 많이 아시는 분들은 이렇게 많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유튜브라든가 정치 관련된 내용을 다 보시는 건 아닌데, 네. 근데 호남 같은 경우는 네. 가보세요. 거기는 다 정치 평론가예요. 네, 그래가지고 네. 예를 들면 제가 이번 주에 네. 100분 토론 나왔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럼 그 100분 토론 다 보셨어요? 정말요? 오. 네, 그러니까 많이 보셨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걸 보고 다 평하세요. 그래요? 네, 그럼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게 네. 대단하신 거죠.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걸 자, 네. 평가를 다 하시는 거죠. 평가를 다 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래서 경쟁이 제대로 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냥 뭐 대충 네. 이렇게 누가 얘기하는 거 듣고 한다기보다는. 예. 네. 뭐 저는 좋습니다. 저는 경쟁이 제대로 되는 게 좋습니다. 네. 저 그런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정치 현안 좀 여쭤보고 그다음에 전당대회 관련 또 마지막 부분에 네. 와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김건희 씨가 자신의 변호인인 최지우 변호사를 통해서 비공개 사과를 하고 이것을 언론이 받아 썼습니다. 뭐 단독이라. 자,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문제? 웃으세요. 어이가 없어요? 아니, 뭐, 그분은 맨날 무슨 사과하면 다 되는 줄 아세요? 네. 명품백 관련해서, 네. 그러니까 뭐, 예. 일종의 사과 비슷한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그죠? 네. 네네. 그래서 뭐, 그 사과 하나 받는데 되게 힘들었어요. 그죠? 예. 뭐, 거의 1년 정도 걸린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되나요? 밝혀진 지가 보도된 지.
그러니까 뭐 1년까지는 아니지만 논란이 벌어진 지가 한 8개월 정도 됐나요? 뭐한 작년 가을쯤 나왔으니까 이 얘기가. 이 얘기가 나온 지 거의 뭐한 반년 넘게, 그러니까 한 7, 8개월 나오고 나서 겨우 이제 사과를 했는데, 뭐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뭐 이런, 그죠? 이런, 근데 이것도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라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기자회견한 것도 아니고,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조사 임했다고 밝혔다. 뭐 이거 아니에요? 맞아요. 자기가 검찰 조사해서 어이가 없어 정말. 진짜 너무 높은 분이셔서, 네, 정말 거의 황후마마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조사 임하셨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뭐 누군가가 그 수아께서, 그 수아가 그렇게 밝혔다라고 우리는 간접적으로 듣는 거 아니, 백성이? 무백성, 만 맞아요. 백성이? 진짜 막 자괴감 느껴지더라고요.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이렇게는 안 하잖아요. 그죠? 대통령이 사과한다 그런. 아, 그럼요. 아, 뭐, 어쨌든, 기자한테라도, 아, 그렇죠. 유감, 뭐, 죄송하다든지, 이렇게 얘기를 그렇지. 하는데, 그렇지.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실까? 왜 그래요? 나 아니, 좀 임기가 한정돼 있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정말 개돼지 취급을 받고 나면, 국민들이 이게 다 쌓여서, 임기가 끝나고 나면, 그냥 평범한 그 범인의 위치로 돌아오게 되면 국민들이 정말 이 쌓인 것들을 풀고 싶을 텐데. 당연히 그렇게 감정적으로 폭발하게 되죠, 그렇죠? 네네. 아니, 그럼요. 왜 그렇게 뒷일을 생각 안 하고 이렇게 행동할까? 그 정말 자기가 타고난 공주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여왕이나, 그죠? 아, 정말 재수가 없어요. 아, 제가 이렇게 얘기해서 죄송한데요. 이건 막말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재수가 없다라는 말은 막말이 아닙니다, 전혀. 그럼요. 막말이 아니죠. 그냥 평범한 우리나라 표준어예요. 근데 그렇죠. 진짜로 재수가 없어요. 아, 그리고 보기 싫어요. 진짜 보기 네, 싫어요. 정말 진짜 보기 싫고요. 아, 정말 안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응? 정말 보기 싫어요. 안 나오고, 자, 조사를 받든가 말든가, 자기가 조사 받아서 처벌받을 거 받고, 정말 이렇게 꼴도 보기 싫으니까, 진짜로. 네, 아니, 정말 이거는 뭐, 대관절 자기가 뭐길래 이런 식으로 행동하나, 응? 무슨 엄청난, 귀족이나 무슨 왕족이라도 되니 착각하고 있나, 응? 이런 식으로 국민을 무시하고, 자신이 대단한 왕족이냥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어차피 나중에 국민들의 어떤 감정을 상하게 한 것에 대해서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을 텐데 아주 어리석은 행동이죠. 아유, 참 어리석어요. 그죠? 그리고 이거 이렇게 한다고 죄가 없어집니까? 맞습니다. 쟤는 또 제대로 처벌할 것이고, 저는 비록 이것이 나중에 지금 뭐 무죄가 되든 어떻게 하든 뭐 무혐의 하려고 그냥 정해진 수순 밟는 모양인데, 그것도 뭐, 결국 이것도 나중에 다시 또 재수사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하죠. 저는 아주 덧없는 짓을 하고 있다. 그냥 요즘에는 그냥 콧방귀 끼고 그냥 있어요, 그냥. 웃긴다 이거죠. 네, 아니 그냥 그런 게 마음 편해요. 네. 요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휴대폰을 검사들이 반납한 것은 경호처 지침에 따른 관행이었다라고 그 최지훈가 그 변호인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여사님은 휴대폰을 갖고 계셨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콧방귀만. 무슨 경호처에서 뭐 무기도 아니고 휴대폰을 뭐 하나 경호처가 아니면 무기인가요, 휴대폰이? 휴대폰에 뭐 무기 장착돼 있나요? 그런 경우는 저 처음 듣네. 녹음할까봐 겁나는 모양인데, 원래 수사할 때 녹음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다 녹음하는데 이제 피의자 선택권이 있긴 있는데 이렇게 중요한 사건은 다 녹취를 다 하죠.
아니, 그리고 검사가 자기 휴대폰이잖아요, 이거는. 그렇지, 아. 자기 휴대폰인데 자기 휴대폰으로 피의자의 진술을 네. 녹음을 보통 안 하잖아요. 그렇죠. 자기 휴대폰으로 피의자의 진술을 누가 검사가 녹음을 합니까? 일반적으로. 그 그렇지. 상식적이지 않죠. 그건 나중에 녹음을 할 경우에 그때 이것이, 그 수사 절차가 잘못됐다라든가 그 녹음은 증거로 쓸수 있다, 없다가 공방이 벌어지는 것이지. 네, 그것이, 그걸 녹음을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휴대폰, 자기 사적인 휴대폰 들고 가는데 무슨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있어. 그뭐 경호에 무슨 문제가 있는데 거기서 뭐 무슨 총알이 나오나요? 뭐가 나오나요? 새로운 신종 병기 휴대폰이 탄생, 검찰에만 있나 보지, 그게? 어? 참. 웃기고 있네. 아예 말을 하지를 말죠. 어? 네, 근데 뭐 되게 겁나는 모양이죠? 그게 그 말이 셀까봐 자기가 진술한 게 아, 그런. 거짓말을 하는 할까봐 겁나나요? 그게 거짓말일까봐? 무슨 대단한 그거라고. 아니, 어째서 수사를 하는 수사기관이 을인가요, 거기서? 우리 국민들 수사할 때는 그렇게 큰 야, 소리 치면서, 맞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 국민들을 수사할 땐 그렇게 큰 소리 치면서, 어째서 그렇게 여사를 수사할 때는 자기 휴대폰도 고분고분하게 저기 제출하고 그렇게 합니까? 네. 우리 국민들이 수사할 때는 강압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거의? 네. 그죠? 우리 국민들뿐만이 아니에요. 야당 인사를 수사할 때 얼마나 강압적으로 해요? 네. 아주 국민들이 기가 막힐 겁니다. 예. 근데 12시간 동안 강도 높은 조사를 했답니다. 한 번밖에 안 쉬었대요. 그래서요? 원래 다 그렇게 해요. 네, 원래 다 그렇게 하죠. 무슨 강도 높은 수사예요? 원래 다 그렇게 해요. 네. 샌드위치 하나 네. 먹었대는데? 처음 받아보나 보죠? 아, 그래서. 그것보다 훨씬 더 심하게 해서 자살도 하는데요, 사람들이? 맞아요. 응? 그런 거 처음 받아봤나요? 아주 기가 막히네요. 네. 그래도 자기 거처, 그러니까 자기 그 근거지에서 받은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오라고 해가지고요. 예. 그런데 뭐가 어때서요? 그런 얘기를 왜 하는 거죠? 강도 높은 수사를 왜 얘기하는 거죠? 네. 그것도 그렇지. 굉장히 기분 나빠요, 듣는 국민들. 그렇죠. 국민들한테 그 얘기 해보세요. 니네 집에서, 자기 집에서 수사 받으라고 그러고 12시간 받으니까 강도 높은 수사라고 얘기 한번 해보세요. 아유, 정말. 그렇게 말이죠. 네. 상식적으로 이렇게 일반 평범한 국민들의 시각을 모르나? 마치 진짜로, 네. 저기, 빵이 없으면 케이크 먹으면 되죠. 물론 그게 사실은 아니었지만, 예. 그 일화를 보는 듯해요. 그죠? 네. 네, 그분 정말 심각합니다. 제가 볼 때. 그분이 심각한지, 그 변호인이 심각한지, 시각이, 네. 차라리 입을 다물고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차라리. 하여튼 그만 얘기하죠. 그 양반 얘기 그만하고 우리 오늘 이제 아침 기분 나쁩니다, 점점. 네. 그 오늘 김건희 씨가 출석을 안 하잖아요. 오늘 탄핵 청문회 때. 그래서 네. 민주당에서는 아이 그 탄핵 청문회 때 불출석 사유서도 안 썼답니다. 그냥 안 나온대요, 지금. 그래서 어저께 그 변호사 통해서 언론에 흘린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네. 안 나오시겠죠, 뭐. 검사가 소환하는데도 제대로 안 나오는데, 뭐. 뭐? 나오겠습니까? 국회가 부르는데. 안 나오죠, 당연히. 뭐, 기대하기도 힘들죠. 네, 국회를 알기를 완전히 뭐 자기 발 밑에 떼로 하는 거지 뭐. 저거는 뭐, 국회에는 당연히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거야, 뭐. 기대난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네. 이제 국정조사가 이루어지게 되면 그거는 이제 동행명령권 발부가 가능하다 그러더라고요. 법사위에서. 네. 그때도, 뭐야, 뭐야, 국회 경호원들이 가도 안 나오겠죠. 안 나올 거예요. 네.
검찰이나 경찰이 가서 수갑을 채워야, 어? 덮쳐서, 어? 네. 그때야 나오겠죠, 어? 뭐, 그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 네. 사실은, 근데 사실 이렇게 이런 일이 생기는 것 자체가 좋은 게 아니니까, 그렇죠. 네, 사실 어쩌다가 일이 이렇게까지 있고 이렇게 되는지 참좀 이렇게 좀 씁쓸한 그런 상황이죠, 사실. 네. 근데 의원님 반면에 그 이재명 대표의 부인인 김혜경 씨, 김혜경 여사는 수행 비서가 10만 4천 원을 법인카드로 썼다. 그래갖고 검찰에서 300만 원 구형을 내렸습니다. 이건 너무 대비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아, 그러니까요. 뭐, 너무 심하게 이렇게 그냥 탈탈 털어서 이렇게 하는데, 근데 어저께인가? 그 보니까 그 인사청문회, 이진숙. 아, 예, 이진숙이. 그거랑 또 비교되는데 보니까. 빵집에 가서 법인카드 쓰고. 아, 그거 많이 쓰신 거 아니에요, 그거? 하여튼 뭐 마음대로 써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아, 그거 수사를 제대로 해야 될것 같은데, 그건 그러니까. 수사 의뢰해야 될것 같아. 아, 그럼요. 네, 그럼요. 그래서 예. 이게 너무나 법이 고무줄 잣대고, 네. 이게 여당 무죄, 야당, 그죠? 유죄. 근데 이게 여야라기보다도 이게 검찰 정권 무죄 뭐 이런 네. 것 같아서 그죠? 네네 여당이라도 또 옛날에 이렇게 보면 네. 검찰 정권이 아닐 때는 또막그저 유린을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검찰 정권이냐 아니냐 어떻게 보면 보수라도 검찰 쿠데타가 있었을 때와 없었을 때는 또 차이가 좀 있었으니까 검찰 정권이냐 아니냐가 큰 기준이라고 봐야죠.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예. 검찰 정권, 검찰 쿠데타로 보수에 기생하고 있는 게 아닌가. 네,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이 보수의 일부 이해관계가 있는 자들과 일종의 이제 담합을 해서 네. 그렇게 정권을 유지하고 있다. 네. 이렇게 저는 이해가 돼요. 그래서 일부의 그 보수 뭐그 논평가들은 상당히 반발하는 모양이더라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윤석열과 한동훈에 대해서. 그게 이제 아마 검찰 쿠데타로 일부의 보수 세력이 기생하고 있는 정권이라고 의원님이 정의 내린 게 상당히 맞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아, 그렇죠. 왜냐하면 이분들이 무슨 보수적 가치를 지키려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최상병 사건을 보면요. 그 사건 어디에 국가기강을 지키고, 애국심을 지키고, 국방의 의무를 지키고 이런 게 있습니까? 오로지 거기에서 지키고자 하는 것은 자신들의 이해관계고, 특히 김건희 여사의 이해관계와 그 주변의 이해관계 아닙니까? 그들의 사적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권력을 사유화해서 국방의 의무와 국가기관과 군의 기강을 마구잡이로 난도질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보수의 가치라는 측면에서 보면 천인공노할 짓이죠. 그러니까 진짜 보수라고 한다면 그 어떤 검찰 그 정권, 검찰의 이해관계, 그 검찰 세력들, 그리고 그 주변의 이해관계자들에 의해서 보수의 가치가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라,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해야지 마땅한 거겠죠. 그러면 지금 돌아가는 형국이 말이죠. 뭐 한동훈하고 윤석열이 뭐 동거 체제가 들어갔다. 뭐 3일 천하 얘기도 나오고 말이죠. 국민의힘 당대회가 난장판이 됐었고, 하여튼 봉합은 된것 같은데, 뭐 만찬도 하고. 이 의원님 보시기에는 국민의힘과 여권이 상당히 내부 분열로 가는 것은 뭐 앞으로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내부 분열로 갈 텐데요. 예. 그게 고차방 정식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냥 두 개로 분열이 아니라, 네,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이 보수가 아니가 아니고요. 네, 윤석열 한동훈이 때로는 같은 편이고요. 그죠? 어떤 때는 같은 편, 네, 그럼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그 보수의 가치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네. 둘이 다 같이 운명 공동체로서 적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검찰 세력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원래 보수들이 윤석열하고 손을 잡았지만 사실은 한동훈한테 이제 팽된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팽된 거고. 그런데 윤석열은 또 한동훈을 싫어하는 거고요. 네, 그런데 또 둘은 같은 이해관계에 있는 거고요. 그리고 한동훈이 자세히 보면 윤석열하고 차별화하는 것 같지만 실은 윤석열하고 같이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보면 둘이서 차별화하는 것처럼 하면서 같이 간다고 저는 봐요. 맞아요. 그리고 원래 보수가 뒤통수 맞은 거죠.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예, 원래 보수 세력들이 뒤통수 맞고 계속 이용당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반발하고 일부 뭐 50명인가 60명이 뭐어저 반발하고 성명 내고 하는 게 그런 이유가 있는 거군요. 그럼요. 그리고 거기에 의원들도 자세히 보시면 지금만 보세요. 주진우라든가 뭐 곽규택이라든가 그 검사 출신들 정점식이라든가 또는 뭐 검사는 아니지만 성일종이라든가 그런 어떤 신진 검사 내지는 검사 주변부들 뭐 그다음 장동혁 그다음에 박정하 이런 신진 그룹들만 계속 출세하고요. 원래 과거에 어떤 보수 세력이었던 그 중진들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계속 찬밥일 겁니다, 아마. 그렇게 되는구나. 네, 제 생각이 틀림없을 거예요. 그냥 이용만 당하는 거죠. 정신 차려야 돼요. 그 어제 특검법 그 뭡니까? 재의결했을 때 찬성이 네. 194표, 6표가 모자랐는데 네. 지금 언론의 분석에 따르면 국힘에서 최소 3명이 이탈표가 나온 거 아니냐 이렇게 분석하는데 의원님도 이점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한 3표 정도 이탈표가 나왔다고 보이죠? 그러면 이제 안철수가 계속 공언했으니까 한표 이탈했다 치고요. 한두 표가 더 이탈한 거죠. 누구예요, 그 사람이? 근데 저도 그러나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거는 다른 현상 아닙니까? 아주 소수의 극소수의 이탈자가 나왔지만 6명만 더 오게 되면 이거는 게임 끝나는 거 아니에요? 네. 네. 조금 더 이제 성숙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저는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이 전개되는 것이다. 그런데 얘기한 것처럼 오히려 한동훈은 저는 정체가 불분명한데요. 이 노태우 같은 정체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불사 쿠데타를 같이 한 세력이에요. 예, 그래서 검찰 쿠데타를 같이 한 세력이라 이게 오히려 이해관계 같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원래 보수 세력이었던 의원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거기에서 희망이 없을 겁니다, 아마. 오히려. 그 사람들도 그걸 알지 않겠어요? 중진 의원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요, 그, 무슨, 저기, 뭐, 오세훈이라든가, 홍준표라든가, 이런 세력들은요, 죽었다 깨어나도 희망이 없을 거예요, 거기서는. 그냥, 지금 이제 윤석열한테 잘 보여야 되니까 그런 건데, 실제로는 전혀 가능성이 없어요, 거기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걸요, 그 아마. 사람들도 알겠죠, 그죠? 점점 그렇게 볼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의 변수는 윤석열 대통령은 굉장히 속이 좁은 사람이라 거기서 한동훈도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럼 누구하고 하겠다는 거야? 그건 이제 모르겠는데요. 네, 자기가 한번더 하고 싶을 수도 있죠. 그게 정답이네. 네. 개헌해서 개헌해왔고, 그럴 수도 있죠. 약간 좀 정상이 아닌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대권을 꿈꾸고 있지 않습니까? 네. 유승민 전 의원도 그렇고 이런 사람들은 그럼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거기에서 남아 있으면 자기네들만 바보 병신된다는 것을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 홍준표도 그렇고. 아,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가시화되는 시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걸 노리고 있는 거구나, 이 사람들도. 네, 그럼 물과 기름 같은 존재들이라 그
윤석열 대통령은 네. 남의 말을 듣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한번 지켜봐야 되는데요. 네. 이 사람은 한마디로 네. 검찰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사람이라 자기가 일반 기존의 보수 세력의 힘에 의해서 네. 옹이된 대통령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자기 덕분에 보수 세력이 몰락할 것을 살려줬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할 거라고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다 죽어가는 세력을 자기가 살려놨더니 말이 많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전두환하고 박정희가 군사 쿠데타 이렇게 했을 때그 사람들의 행태들하고 유사하게 나타날 것이다. 그렇죠. 아, 그러니까 그렇다. 전두환이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서 네. 정권을 가졌는데, 거기서 뭐 무슨, 뭐죠? 민자당인가요? 자유당인가 뭐? 하여튼 민자당? 민정당 만들었죠. 민정당? 네. 거기서 무슨 민정당에 무슨 가치가 있나요? 그 그냥 자기들끼리 해먹는 거죠? 기존에 하나회 해가지고. 그렇지. 그 정당의 국회의원들이라는 것은 그냥 하나의 그냥 뭐 자기 세력 유지하기 위한 그냥 방편이고 수단인 것이지 네. 그 당이라는 게 무슨 저 정통성이 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냥 자기들이 만든 당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서 재밌는 거는 원래 국민의힘은 그래도 그 전에 새누리당과 한국당 이런 당의 뿌리와 이 역사가 있었는데 예. 접수당한 거죠. 완전 접수당한 거구나. 아니, 그렇게 봐야죠. 접수당한 겁니다. 네. 그럼요. 그래서 그걸 접수당한 게 이제 그래서 홍준표 뭐 저기 오세훈 이런 네. 사람들이 이제 다 접수된 거고요. 저기 유승민 그리고 이제 거기 대표로 있었던 이준석 쫓겨난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안에 있던 욕심 많은 윤핵관들이 네. 그 접수한 검찰 쿠데타 세력들하고 손잡고 자기의 이해관계 때문에 욕심 많은 윤핵관들이 네. 그 접수 당하는데 이제 그 같이 협력해서 갖다 바친 거죠, 당을.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에 분노한 예. 일부 이제 보수 세력들이 예. 저항심을 품고 이제 이렇게 아주 이제 분노한 사람들이 있는데, 네. 응? 주로 아마 그 사람들이 나경원을 밀었을 아, 거예요. 이번에요. 네네. 그랬을 겁니다, 아마. 네. 아하. 나경원을 밀었던가 아니면, 불참을 했던가. 윤상현도 조금 민것 같기도 하던데, 아, 하여튼. 예, 그럴 겁니다, 아마. 네네. 의원님이 정확하게 잘 분석을 해주셨네요. 명쾌하게 해주시고 계십니다. 네, 그 그쪽에. 내부의 정서는 그럴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동훈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저기 기존의 보수의 어떤 정서나 네. 역사를 잘 모르는 그냥 대세를 추종하는 그런 이제 뜨내기들, 불나방들, 뭐, 이런 사람들이 주로 이제 그냥 저 지지를 한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냥 이제 대세 추종자들 있지 않습니까? 어느 당이나 항상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집권해야 되고 권력 잡아야 되니까 네. 그나마 한동훈이 제일 뭐 대세다 뭐 이래갖고 한동훈 민 사람들이 있는 거고 네. 그다음에 이제 윤석열 윤핵관 쪽 사람들이 친윤들이 네. 원희룡 민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존에 뭐 홍준표 이렇게 쪽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나경원 밀었을 거예요. 아마 영남 쪽에서. 네네. 그런데 지금 의원님 이제 민주당에서 탄핵 저 뭐야 발의소추 청문회도 열고요. 그리고 이제 네. 국정조사 시작되고 또 가을 정기국회에서 국정감사 시작되고요. 이런 거센 네. 공세가 이루어지고 또 국민들도 들고 일어나는 분위기가 계속 강해지면서 탄핵과 압박들이 가해지면 지금 말씀하신 이러한 분열 요소들이 이게 더 심화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그 분열 요소가 계속 심해지는데요. 네.
그리고 어떤 트리거가 아, 있어야죠. 트리거가 필요하죠. 네네. 어떤 계기가 있어야 되는데, 뭐, 결국은 이제 제가 볼 때는 경제난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죠? 그런 것들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볼 때는 호수 내부에서 어떤 그 결정적인 충돌?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뭐, 그런 충돌 사건?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겠죠? 네. 뭐, 이제 한동훈도 어쨌든 자기가 대선 가도를 가야 되니까, 윤석열하고 계속 같은 길을 갈 수는 없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차별화를 하려고 하면 윤석열이 가만히 안둘 거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이게 타협이 되냐, 과연. 근데 타협을 하면 지가 죽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이게 매우 애매한 상황에 처하게 될 겁니다, 아마. 아, 그렇게 보시는구나. 네, 그래서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황에 계속 처하게 될 텐데요. 그러면 이제 저기, 한동훈 대표가, 그냥 그런 어정쩡한 상황을 계속 가면 뭐 그냥 유지가 될 텐데, 이 한동훈 대표가 결국 그런데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지 않겠어요? 그죠? 네. 오겠죠. 그때 이제 그 사람이 그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선택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진짜 하게 되면, 근데 모험을 한 번은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윤석열이 위험한 상황이 오는 거죠. 근데 그때 이제 한동훈이 그 선택을 할 때요. 동시에 윤석열도 위험하지만 민주당도 위험하긴 할 거예요. 왜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선택을 한동훈이 하게 되면 그것은 이제 한동훈도 뜨는 거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때 뭐냐면 윤석열은 무너질 거예요, 그때.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6.29 같은 상황이 될수 있기 때문에 예, 한동훈이 동시에 뜨거든요. 그러네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의 이 상황은 상당히 이제 양날의 칼 같은, 네, 그런 상황이죠. 근데 의원님, 뭐, 안타깝게도 어쨌든 힘의 균형상 저쪽이 분열이 안 되면 이게 해결이 잘안 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저쪽이 분열은 돼야 해결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쪽이 분열이 될때 해결이 된가 동시에 저쪽에서 한동훈이 이제 뜰 때, 그때 이제 한동훈과 경쟁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예측 분석력이 아주 예리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그냥 뭐, 당연히 우리가 이기는 건 아니죠. 그렇죠.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고, 쟤네들도 노는 사람들이 아니, 특히 조중동은 뭐 네, 그럼요. 끊임없이. 그때는 이제 경쟁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런 거를 예상하고 이번에 민주당 차기 지도부가 여러 가지 생각과 고민을 해야겠네요. 그죠? 아이, 그럼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저쪽은 무너질 거예요. 저는 결국 시간 문제지만 윤석열은 결국 무너지는 건 정해져 있는 수순이고요. 시간 문제인데, 결국에는 이제 저는 뭐 그것이 한동훈이 될지 아니면 어떤 상황에서 한동훈도 무너지고 그 이후에 다시 다른 대안, 그러니까 오세훈이나 홍준표나 이런 쪽이 다시 뜰지 그것은 알 수가 없는데요. 그때 다시 뜨는 그 대안과 우리 사이의 경쟁 구도가 형성될 거거든요. 그죠? 그러네요. 그때 그 경쟁이 진짜 경쟁인 거죠. 그래서 그냥 아주 쉽게 우리한테 그냥 오진 않는다. 응? 그러면 이제 그게 진짜 경쟁이고, 지난번 박근혜 탄핵과 같이 그렇게 어이없이 저기가 무너지진 않을 거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이길 것인가까지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이, 그렇다면 이제 저쪽에 어떤, 세력을 어떻게 포용할 거냐. 이것도 매우 중요하다. 저쪽에 이제 흩어져 나오는 세력 있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그건 매우 중요하죠. 우리 그러네요. 세력만 가지고 과연 이길 수 있을까? 이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저기도 막, 확장하고 난리 칠 거거든요. 그렇겠죠. 네. 그러니까 싸움이 엄청나게
중원 전쟁이 벌어질 거고요. 네. 네, 거기다가 뭐 여러 가지 뭐 정책적인 전쟁부터 시작해서 뭐안 하던 짓까지 다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네, 그래서 뭐 이렇게 지금하고는 지금이야 탄핵 얘기가 제일 중요하겠지만 그때는 네. 완전히 딴 얘기하고 있겠죠. 87년 6월 항쟁 이후에 노태우하고 DJYS하고 붙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때 되면 진짜 또 다른 이제 판이 벌어지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때 그 벌어질 향후에 벌어질 또 다른 판까지 예상하고 여러 가지 전략을 구상해야 되는 거라서 네. 상당히 전략적인 지도부가 필요하고 매우 다양한 구성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요한 전당대회 포인트까지 짚어주셨네요. 자, 네. 의원님이 산자위신데 네. 중요한 점 한두 가지만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그 네네네. 동해 지금 석유개발 그 프로젝트인가? 거기서 네. 이제 가스공사의 임원들만의 주식으로 차익을 본게 아니라 직원들도 우리 사주로 지금 돈을 벌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체코 정부하고 그 원전 협력을 맺었는데, 그것도 네. 알고 보면 빈틈이 너무 많아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일단 뭐 그걸 이제 떠들썩하게 이제 선전을 했잖아요. 맞습니다. 뭐 우리가 이제 뭐 섣불리 찬물을 끼얹고 싶진 않습니다만, 그러나 이제 신중하게 그래도 짚을 건 짚어야 되지 않나. 그런데 이제 보면 첫째는 이제 작년 같은 경우 우리가 폴란드하고 그 분쟁이 있었죠. 폴란드 원전 수출 관련해서 그 맞습니다. 이제 웨스팅하우스가 지적재산권 문제 제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수원의 그 기술이라는 게 미국의 웨스팅하우스로부터 기술 이전을 받은 건데, 이제 그 기술 이전을 받아서 우리가 이제 말하자면 개량을 한 거잖아요. 네, 그죠? 그 개량을 한 것인데, 그와 관련해서 이제 저쪽에서는 이제 지적재산권 침해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이게 우리가 그래도 한국형으로 발전시킨 거다 뭐 이런 건데, 일단 기술 관련해서는 이제 제가 말씀드리긴 어렵고요. 다만 요 부분에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그러나 이것은 뭐 이제 그것은 그 당시에 이제 기각이 됐어요. 뭐왜 그러냐면 이건 한국과 미국 정부 사이에서 해결한 맞아. 문제다 이렇게 됐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번에 이 체코 관련해서도 또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웨스팅하우스 아직 포기를 안 했다. 응? 그리고 또 문제 제기할 것이고, 이게 그때 결론이 났던 것도 사실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유럽 같은 경우에는 다시 원전이 재개되고는 있지만, 여전히 신재생 에너지의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건설이나, 그 다음에 그 공급이 되게 많아지고 있어서 추세가, 그 경우에 그럼 우리가 원전을 공급을 했을 경우에, 우리가 충분히 거기에 대한 그 어떤 보상, 이게 보장이 되느냐, 이런 문제가 제대로, 짚어졌는지가 의문이다. 왜냐하면 지금 보면 너무 저가 수주를 한것 아니, 같아요. 덤핑이에요, 덤핑. 네, 그래서 지금 보면 막 프랑스나 다른 데에 비해서 중국보다 더 싸게 들어간 거 있거든요. 글쎄 말이야. 그래서 아, 이거 잘못하면 손해보는 거 아니야, 이거. 우리 아쉬워서 하긴 한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좀 산자위에서 짚을 필요가 있다. 이 말씀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전쟁이라는 게 있어서 상대적으로 이제 에너지 대란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된것 같긴 한데, 이게 이제 대외적으로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거나 이렇게 되면 또 이제 또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죠. 네, 그래서 짚을 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그냥 박수만 칠 얘기는 아니에요. 잘못하면 그냥 덮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계약 조건이 어떻게 돼 있는지. 왜냐하면 이게 되게 크게 뭐 24조인가 그죠? 엄청나게 큰 수주를 했다 하는 만큼 잘못하면 엄청나게 큰 손해를 입을 수도 있는 거죠.
네, 우리가 그냥 일방적으로, 그죠? 네, 그래서 이거는 좀 차분하게 한번 조목조목 따져봐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해상 개발 문제는 좀 진전이 있습니까? 그거는 계속 하는 거예요, 이 그건 뭐 사람들? 그 뒤에 그냥 그 상태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시추를 하겠다 뭐 그러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시추가 과연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예산을 드릴 만하냐 하는 데서 이제 지금 멈춰 있는 거 아닙니까? 그 그렇죠. 이후로 이제 국회가 이제 지원 저기 호응을 안 해주니까요. 근데 이제 일방적으로 석유공사는 시추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시추할 회사를 지금 물색하고 접촉하고 뭐 이러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협상을 하고 그러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국회는 계속 호응을 안 해주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저는 이제 뭐라고 하냐면 그거 그러니까 이 문제도 일방적으로 우리가 다돈 내는 게 아니라 뭐 어떤 공동 투자를 하든 리스크를 해칭을 해라. 그죠? 왜 우리나라가 전부 다 부담하냐? 그러면 다른 투자자가 있을 정도로 그러면 어디에서 분담을 한다.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판단하면 같이 하겠다는 회사 있지 않겠냐. 뭐, 우리나라에서 있으면 더 좋고, 그죠? 그래서 좀더 확실한, 자료와 다른 투자를 물색을 해서, 다른, 지금 석유공사가 얘기하는 것만 가지고는, 믿을 수 없다. 거의 사기로 보인다, 이거는. 지금까지 나온 것만 보면, 그 정도까지 얘기하고, 지금 진전이 없는 상태죠. 네네. 그 산자위가 열려야 좀 이런 문제도 네, 짚어보겠네요, 의원님. 다음 주에 있을 아, 거거든요. 그래요? 네, 다음 주 월화인가? 네, 있을 그래요? 겁니다. 의원님 또 활약이 기대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전당대회 때문에 이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직접 연설도 하시고요. 그리고 당원들도 만나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분위기 좀 전달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네. 그 당원들 만나보면 굉장히 또 이렇게 지지도 많이 해주시고, 네네. 어쨌든 뭐 저는, 상당히 고무적인데, 일단은 뭐 이런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아, 이현주 필요하고, 지지하고, 어쨌든 뭐 백분토론을 보든 뭘 보든, 저 사람 아주, 시원시원하고, 이렇게 딱 똑부러진다. 맞아요. 네, 그래서 어디를 내보내도 절대 지지 않는다. 믿음직하다. 이런 거딱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제가 볼 때는 이게 이제 제가 이 순위 안에는 안정적으로 들어갈 것 같은데, 몇 등이냐 이게 문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제가 볼 때는 그래도 한 1, 2등 뭐 이렇게 해야 그렇지. 어디를 내보내도 제가 대표로 선수로 나갈 거 아닙니까? 뭐 제가 외람된 얘기지만 그래도 제가 대표 선수로 나가야 뭐 어디 가서 싸우든지 말든지 하지. 그렇잖아요. 아니 저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디 누구를 내보내야 예컨대 한동훈하고 만약에 만났다. 맞짱 뜬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8명 중에서 누가 제일 논리적으로 그 내용에 대해서도 하나도 꿀리지 않고 하나도 기죽지 않고 정말 그 제압을 하겠습니까? 그죠? 아마 생각해 보면 아실 텐데. 네, 알겠습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다만 이제 사람들이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갔다 왔는데 이런 거, 나갔다 왔는데 이런 게딱 걸리는 게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마칠게요. 그런데 있잖아요. 전쟁이 났을 때 전략 무기를 써야지. 녹슬고 나서 후회하면 뭐 합니까? 알겠습니다. 네. 전략무기 이현주다 이런 말씀이시 아니에요 결국 그죠? 나는 전략무기다 민주당에 아니, 알겠. 그러니까요. 그래서 전쟁 났을 때 써야 전쟁 이기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번 주말도 바쁘시겠네요. 하여튼 부울경 또 네. 가셔야 되고 파이팅 하시고요.
네. 시간 또 기회 되시고 그러면은 또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